그러면 주의 심판을 보는 게 일단 8살부터인가요? 경기가? 오, 아이리그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경기의 기준으로 하면 8살부터인가요? 8살이요. 8살. 그쵸? 초등학교 1학년 8살. 아이리그가 기본적인 대회가 네, 제일 연령층이 그렇지, 낮은. 그렇지. 네. 그러면서 아이리그. 이제 70대까지 있어요. 그렇죠? 네. 대회가 70대까지 있잖아요. 네. 경기도 여성, 있어요. 여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안 지금 작년에 70대, 60대 그러니까 경기도가 대회가 40, 30대, 40대, 50대, 60대 네. 그 도대회가 70대가 있었어. 예. 근데 70대 대회에 80살 먹은 분이 뛰신 적이 있었어. 최고 고령자. 83분이 3살 드신 분도 뛰신 적이 있었고 그 안산의 그 안산 대회는 그렇게 청년부, 장년부, 중년부 나누지만은 그 도대회는 40, 30대, 40대, 50대, 60대 그다음에 또 작년 보내가지고 70대로 이렇게 대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경기도 그 31개 시군에서 다들 이 대회 그 참가를 다 와요. 그 대회는 많아요. 그 전국 대회를 빼고 그 경기도에서만 지체하는 대회도 큰 대회가 4개 정도가 있는데 그 규모가 한 번 대회 치를 때마다 많은 인원이 30명 나오니까. 1년에 대회가 몇 개 정도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뭐 꼭 우리가 나가든 못 나가든 이게 아니라 그냥 아니, 그 쉽게 말, 심판이 나갈 수 있을 만한 그 전체적인 뭐 대회가 대충이라도 거의 주마다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거의 매 그러니까 3월달부터 네. 3, 4, 5, 6, 7, 8월달 하나씩 한 달씩이고 네. 그다음에 9, 10, 11, 12 9개월 동안 하는데 매주 아, 9개월 매주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1월 12월 1월 2월까지는 쉬고 아, 근데 정도. 한 달에 한 4주 정도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일 토요일 그러니까 4개 주니까 8일 정도를 봐야 한다 나간다 봐야 되지. 많은 대회 주말 대회가 많으니까 왜냐면 안산 간내에도 우리 안산 심판이랑 안산 간내 대회는 당연히 하는 거고 있지만 타 지역으로 도대회를 빼고 다른 시군 대회도 우리가 파견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 지금 풋살도 예 네, 8인제 보시는 거예요? 예 네, 8인제도 보고 있잖아요. 지금 요번에 8인제라고 작년부터 올해부터 지금 적용이 됐는데 이거는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8인제하는 데가. 근데 그거는 이제 왜냐면 이제 이 8인제 운동장은 좋지만 그거는 이제 그 이 개인적인 그 실력을 개인기를 갖다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지 볼 한 번에 넓게 길게 차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실력을 키워서 8인제를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것들을 우리 심판들이 그 교육도 받고 그것도 지금 보고 있고 풋살 경기도 보고 있고 현재 아이리그가 이제 7명이 들어가는 경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안산의 그 대회가 사실은 전부 이 대회가 참 많아요. 아, 에, 그리고 또 한 번 대회를 치르면은 경기도에서 아마 전국에서 3주 대회 하는 건 안산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안산의 그 대회가 한 대회 치면은 그 팀들이 많다 보니까 3주 동안 대회를 하는데 그 대회의 그 마지막까지 그 결선까지 갈 때까지가 최고 재밌고 그다음에 그 팀들의 그 서로 얼굴을 그 동호 축구하는 동호인들끼리 서로 인맥도 가질 수 있고 여러 사람하고 같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보니까 많은 것이 사람과 상대하는 그런 그 리더도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심판이란 자체는 축구 선수 11명 총 22명 외 바깥의 관중까지 다 같이 그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내가 이 심판 생활을 하면서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이 호각 하나의 이 선수들의 그런 그 반칙이냐 뭐 불법 행위냐 그다음에 또 내가 이렇게 그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그 시기면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그 힘이 되더라고. 저는 자신감이 많이 생겨요. 아, 판단력도 있지만 내가 자신감 있게 이걸 어떻게 심판해서 내가 이걸 결정을 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 사업한 사람들이 그런 그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내 판단력도 좋아지다 보니까 더 일하는 데도 많은 능력이 오르고 다시 지금도 내가 심판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내 자신이 내 직원들을 다스릴 때도 있지만 이 판단력이 참 좋아지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오랜 생활을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아 내가 통수력도 있어지고 어디 가서 어느 단체에 가더라도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야. 모든 거에 대한 그 내가 책임감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어떤 자리에 가서 그만큼 사람을 통수력을 갈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심판은 좋아.
하면 좋은 거예요. 나쁘진 않아, 절대로. 몸과 식재는 내 몸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지식 늘어나고, 그 다음에 또 모든 거에 대한 그 내가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겨요. 그게 제일 좋아요. 난 그래서 지금도 후회스러운 것보다는 이, 그 대신에 이제 많은 거를 공부를 해야 돼요, 저는. 이 규칙서라는 그 책이, 규칙까지 그 책을 내가 그 어느 정도까지는 그거를 외워야 되고, 그거를 또 운동장에 실질적으로 그거를 접목시켜가지고 그걸 또 활용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좀 본인한테는 많은 그 정신적이나 그 투자를 해야 되는, 그거 외에는 다른 건 없어요. 재밌어요, 심판은. 즐겁고, 항상 상대편하고 내가 어떻게든 간에 그걸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라는 것이, 많은 것이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내 심판에는 욕까지. 지금은 그 저 그냥 쉽게 휘파에서 하는 거나 우리나 모두 동문이나 전문이나 다 휘파 규정에 따라서 그 각 그 대회 여기 저 운영 계획에 따라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게 제재가 안 됐다. 왜냐하면 또 서로 동네 같은 그 자기네 지역적인 사회에서도 그런 것이 안 돼 있다고. 지금은 저 그래서 심판들이, 사실은 나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그 심판하고 이 선수하고 부딪혀가지고 많이 저 언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어이없어요. 왜냐하면 이 규정이라는 거를 강력하게 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심판들에 대한 그 보호성을 하기 위해서 많이 되고 있다고. 그러기 위해서 심판들도 정확한 판단, 오심을 하게 되면 그 양반에 대한 그 책임감을 물어보는다. 그러니까 웬만한 오심을 하지 말고 정확한 판단에, 너가 경험 삼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정확한 판단을 해서 내려야 된다는 얘기지. 오심을 하게 되면 그 양반에 대한 심판 배정을 보류시켜버려야 돼. 지금 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거든 내가 막 오심이라는 거 없을 수 없지만은, 그렇죠. 오심을 줄일 수 있는 거, 그게 최고의 할 수 있는 거는 그 심판들의 노하우. 오랜 심판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많이 준수하는 거예요. 어떤 것든 그 고기가 이거 벼가 익으면은 고기가 숙이듯이, 심판들도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 정도의 그 운영의 미래를 그 가지고 내가 그 대회를 치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많은 거를 또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못한 사람들은 초자 만약에 쉽게 처음 한 사람들은 그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렵죠. 또 다른 거 없어요. 체력도 되고. 근데 왜 우리 그 심판 본 사람도 보면 거의 보면 경륜이 프로나 이런 사람도 거의 다 10년이 넘어서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판단력, 규칙서라는 17조의 규칙서에 대한 그 룰을 따라 하는 거는 맞는데, 이 경험. 그렇죠. 예. 그 이번에 또 시파에서 그 이 대회 저기 이 규칙서가 많이 변경된 게 많아요. 네. 자꾸 이제 이 축구라는 거는 그 흐름이 즐기기 위한 축구고, 그다음에 또 이 게임의 그런 그 흐름을 꾸준하게 이어나가는 그 하기 위해서는 이 규칙서가 많이 바뀐다고. 재밌게 하고, 왜 사람들 그 축구가 재밌어야 사람도 오고 건전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많은 걸 지금 규칙서가 바뀌고, 이 빠른 플레이와 빠른 진행할 수 있게끔 많이 바뀌고 있어 지금. 자, 그러면 지금은 생활체육의 심판 쪽 위원장님이시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엘리트 심판이 있는 거고, 두 가지가 있는데, 엘리트와 지금 생활체육 심판을 만약에 예를 들어 젊은 사람들이나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보통 직장을 잇는 사람들은 생활체육을 하는 게 나은 거죠? 그렇다고 봐야지. 왜냐면은 이 엘리트라는 사람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특히 이제 이 휘파에 규정하는 건 다 영어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을 하고 그거에 대한 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나이가 젊어가지고 이제 진행하는 게 빠른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동호인 이런 심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게임의 흐름에, 내가 전문 심판 같은 경우는 그 프로 보는 사람들은 전문적인 직업이네, 그거는. 네. 그 양반들의 직업적인 거를 그 하기 위해서 심판을 보는 건 사람들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어느 정도 갖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지식적으로도 많은 걸 알아야 되지만, 이 동호인 심판들은 조금 그보다 좀, 왜냐면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이제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또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하긴 하는데, 이 먹고 사는데 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은 심판 보기가 조금 사실은 버겁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냥 편안하게, 내가 직장 생활 하더라도, 주말에는 내가 시간 낼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문 심판들은 평일날도
갈 수가 있거든. 그렇죠. 대회가 이제 목금토일 막 이렇게도 그치.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호인들은 이런 거는 그냥 여기 보는 사람들은 토요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예마님 좀 학생들이라면 더 좋고 학생들은 또 겨울에 여름방 있잖아요. 네. 그 양반들도 이렇게 대학생들도 많이 지금 와서 하고 있고 배워놓으면은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직장 들어가서라도 내가 그 활동할 수 있는 그 내 그 범위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학생이든 일반이든 직장인이든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신감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게 심판이에요. 굳이 뭐 어떤 뭐 틀에 바뀌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만 있으면은 할 수 있는 게 심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도 물어볼게요. 어느 정도 나이 제한이 있어요? 나이 제한은 사실 없어요. 전문 심판들도 거의 보면 이제 55세 정도 되면은 이제 체력적으로 45분 그 소화하기가 사실 버거워. 이제 50대 정도 되면은 저 어느 정도 내려온다고 보시면 되고 동호인들은 지금 뭐 심판 중에 우리 안산에 계신 분 중에서 60세 넘은 분들 계셔? 심판 지금 활동하고 계셔? 결국은 체력이 되면 나이는 그렇지. 상관없지만 그렇지. 대체적으로 이제 50이 넘어가면서 힘들어 하더라. 체력 테스트를 그리고 또 이거는 저기 이거는 저기요 저기가 없어. 정년 퇴직이 없어 심판은. 옛날에 그러면 처음에 심판 볼 때 이제 무료 봉사했잖아요. 그럼 처음에 돈 받을 때는 얼마 받았어요? 그 당시 때 내가 5만 원인가? 5만 원. 5만 원, 4만 원, 4만 원. 4만 원부터 시작했어. 4만 원부터 시작해서 5만 원, 6만 원, 뭐 7만 원. 8만 원. 그럼 지금은 얼마예요? 지금은 12만 원. 12만 원. 네. 급소하고 상관없어요? 급소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12만 원. 근데 이제 지금 옛날에 그 도대회는 이런 데는 경기수에 따라서 나눠요. 주심 부심 나누거든. 지금 이제 우리 그 동무인들도 이렇게 나가는데 도대회 치를 때 보면은 주심이 이제 보는 게 금액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심 보는 금액이 따로 있고 대기실 따로 있고 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우리가 지금 일반 사람들 그 보는 게 12만 원인데 네. 그거 그 정도 수를 맞춰준다고 보면 돼요. 근데 지금 옛날 그 프로 보시는 분들은 금액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 프로는 뭐. 그리고 이제 우리 일반 동원들이 보는 거는 한 12만 원 정도이고 경기도 대회에 그 치르게 되면은 젊은 사람 그 20대 30대로 보게 되면은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가고 한 20만 원까지 올라가고 왜냐면 주부심이 그런 그 보는 경기 수가 평균적으로 하루에 세 경기를 볼 수가 있거든. 그러면 거의 그거는 한 8만 원 정도 잡아요. 주심이 8만 원, 무게하고 그래가지고 한 10, 한 5, 6만 원 정도 나오고 일반적으로 보면 거의 한 12만 원에서 정도 맞춰준다고 보면 돼요. 뭐 엘리트 쪽의 심판은 뭐 금액이 얼마인지는 다 아세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엘리트 쪽은 그 프로 정도는 한 1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프로. K1. 아니 지금 그냥 일반 엘리트. 우리 지금 하시는 게 생활체육. 네, 동호인. 네, 동호인 심판이잖아요. 동호인 말고 엘리트 심판. 거양반들 동호 저 전문 심판들도 15만 원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최하가 15만 원. 15만 원부터 20만 원 정도 사이. 별 차이 안 나. 그리고 결국은 이제 쭉 이제 또 올라가면 네. 완전 또 없죠 뭐 그건. 그거는 이제 근데 어느 정도 심판들이 그런 할 수 있는 그 할당량은 정해졌어요. 근데 이제 이 전문 심판들도 한 15만 원 정도 해서 20만 원 정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사고 친 건 없어. 아니 그 저기 봐. 내가 심판을 보다가 있지 왜 없어요? 잘못 봤을 수가 있잖아. 그러면 이제 근데 그 각 지역 그 시군대 도대 때 어머 그 팀이 중간에 그 때려 가지고 골대랑 두 골을 다 넣어버린 거예요. 아, 중거리 슛을 때렸는데. 그러니까 2대2가 되어버렸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좀 지난 승부차기를 이제 패되는 승부 져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데 미안하다. 왜? 이제 자기네들도 그랬을지 생각지 몰랐는데 그런 상황이 일어나니까 내가 그래서 나서 또 심판들도 잘못한 건 인정을 해야 돼. 미안하다라면서는. 그러니까 나도 가끔은 이제 내가 이제 그 심판을 보면서 내가 노소리를 내가 자야 딱. 저 다 이런 그 핸드박스에서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명백한 판단을 내가 빨리 내린다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판단 시간이 1초에서 2초 사이거든. 만약에 2초나 넘어서게 되면 50이 나올 수밖에 없어. 왜? 내가 정확히 못 봤다는 증거가 되거든. 대신에 빠른 판단에 해서 프리킥 여기 페널티를 찍든지 아니면 어떤 반칙에 대한 그 정당성을 하고 만약에 아닐 경우에는 표시를 노란 표시를
그 상황이 될 때는 빠르게 질치하는 거. 단 그게 늦을 경우에는 50이 나온다. 22명을 관리하는데, 아, 22명이 뭐야? 바깥에 까지는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요. 끝이 없죠. 어, 이제는 그래서 규칙서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저 이 게임의 흐름에 좋은 쪽으로 이제 그 바뀌고 있다 보니까 이 순간적인 심판들도 이 판단하는 것이 금전적인 거는 사실은 뒤쪽 뒤로 본다 그래도 내가 노동의 대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고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내가 팀에 대한 그 양쪽 팀에 대한 그런 그 한 팀이 지는 팀은 항상 발이 맞게 돼 있는데 그거 없이 매끄럽게 그리고 또 선수들도 옛날 같지 않아 가지고 실력들이 이제 평균화 돼 버렸어요 이렇게 옛날에는 뭐 그 도대 가면 안산, 안양, 수원, 뭐 부천 이 거의 이제 우승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북부쪽에는 남양주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야 평균화 됐어 가지고 그리고 이제 강팀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게임하고 이제 축제라든지 이제 대학교 때까지 그 공천 사람들이나 이런 그 축구에 그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 시군에서 모여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평균화 되다 보니까 옛날 지금은 더 보기가 재밌어요. 왜냐하면 심판들이 경기의 흐름에 무리만 안 주면은 게임 보는 그 시간이 빨리 가. 근데 내가 이제 실수랑 하게 되면은 그 게임의 그 게임을 자꾸 놓치는 거야. 왜냐면 그 관념을 내가 그 실수한 그 관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꾸 놓치게 된다고. 하지만 이제 아, 이 게임이 젊어도 하다 보면 어머 빡세고 그냥 팍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 재밌어. 일반들이 보는 게 그런 맛을 보는 거야. 요새는 이제 그 이렇게 대한축구협회 등록을 해서 대회를 나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욕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많이 없잖아요. 없어요. 이제는 없어. 왜냐면 그 규칙이라는 거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그 권위의식도 있고 있지만은 그 선수들도 잘 알아요. 아 심판들도 애들 지금 우리가 저 아이리그나 이런 거 하면서도 고등학교 중학교 있잖아요. 인성 첫째는 인성 교육이라는 거로 옛날에는 무식하게 말만 이거 말만 얘기하면은 그냥 좀 개나 소나 그냥 뭐 쌍스러운 욕이 많이 나오고 그랬지만 지금은 거의 왜냐면 근본적인 거 애들도 교육시키면서 근본적 그거 교육을 인성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거의 없던 분들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그분들의 옛날에 진짜 그 무식한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지금은 한 각 시군대나 어디 대회 나가더라도 절대적으로 이렇게 욕설이 강하거나 거의 없던 분 요새는 밖에서 관중석에서 욕하면 경고 주나요? 지금 다 줘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바깥에서 관중석이나 관중석이 안 여기지만 그 안에 경기를 못하게 돼 있고 내년에는 바깥에 임원이나 그 감독이 욕을 하거나 그러면은 해단 조치 하나. 맨 처음에는 부두 경고, 그다음에 경고 줬다가 안 되면 해단 조치 해주는 거. 선수만 나가는 게 아니야 이제는. 그게 이제 왜냐면 그 지금은 또 바뀐 거 심판한테 볼이 맞아 버리면은 그냥 그 볼 맞고 들어가 보는 볼을 있는데 지금은 내년부터도 아니라고 드롭볼을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게임의 흐름에 그 진행에 그 원활하게 하고 또 재밌게 하기 위해서 많은 규칙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이다 보니까 또 그만큼 또 심판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하는 이유가 그러면 너희들이 그러면 그만큼 그 게임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지. 명확한 판단과 명확한 그 게임의 흐름에 진영을 주지 말고 방해하지 말고 판단적 있게 하라는 얘기지. 그만큼 교육을 많이 받는 거야. 우리 교육 많이 받아요. 지금 이제 겨울에 되면은 그 교육 받는 보수가 여기 저기 시간이 많아. 하루 종일 그 비디오 판독도 보면서 보고 그다음에 또 책자고 다 그 기본적인 거 그 17쪽까지는 다 기본적으로 습득해야 되고 많아요 여러 가지. 안산에서 따로 교육은 안 하죠? 작년까지는 했어요. 올해 이제 겨울에 이제 그자도 좀 하려고 계획 잡고 있는데 올겨울에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저 상의해서 그 교육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거로 얘기를 해서 이제 언제 날짜 잡아서 해야지 이제. 시험 몇 번 있어요? 그 1년에 4급 이렇게 올라가면은 한 번. 처음 보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도 한 번. 아니, 1년에 한 번이에요?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네. 몇 월 달에 봐요, 보통? 거의 올해 11월 달에 했거든. 네, 11월 달에 했으니까 내년에는 뭐 사실은 이제 아직은 나오진 않았어요. 네. 미리 작년 거 해버리 왜 그래? 그러면 뭐 저기 뭐 한 10월에나 접수하거나 해서 11월에 보거나 이러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 기간이 원래 접수 기간이 좋고 우리가 대한축구협회 좋고 그 소속 9월 달에 해가지고
10월 달에 이제 교육 받고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체력 테스트하고. 그러면 이거 시험에 관한 거는 어디 가서 볼 수 있어요? 시험 일정이라든가 뭐 시험을 본다거나. 간 그 만약에 등록 그 내가 심판하고 싶다라면은 각 시군에 보면은 그 각 시군에 그 우리 경기도는 경기도, 경상 이렇게 각 그 대한민국 어디고 간 등록이 됐어. 그 시군이라시는 게 뭐 안산시 이런 거 아니잖아요. 경기도 안산, 축구협회나 경기도 축구협회나 안산시 축구협회나 안산시 축구협회나 그게 안산시 축구협회가 있어요? 있어요. 뭐 대한축구협회 들어가서 뭐 처음에는 네. 내가 이제 소속이라는 게 안산시 살면서 내가 심판을 하겠다라면은 예를 들어서 안산시 그 저 축구 심판위원회에 등록을 했고 왜냐면 등록돼 있어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내가 뭘 뭐 진짜 뭐 교육받고 그다음에 시험 보겠습니다라면 그거를 우리가 촉구해서 올려주는 거예요. 대한 쪽 여기 축구도 뭐 심판위원회 네. 올려주면은 거기서 날짜가 나와요. 아 그러면 뭐 소속이 안 돼 있으면 시험 못 봐요? 소속이 안 돼 있거나 그러면은 보기는 볼 수가 있어요. 네. 이제 이렇게 가지고 뭐 상급인데 네. 지금은 저 이적도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5급 심판위를 내가 본다라면 심판 볼 수 있어. 그거 양반들이 이제 8월 달에 9월 달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뭐 보는 게 8월 9월 달에 하는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1, 2월 달에 하는 것도 있는데. 2번이에요? 근데 그거는 저 내가 뭐뭐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대한축구협회 들어가면은 심판위원회에 대한 그 다 나와요. 네. 인터넷 좋다 보니까 다음 네. 거기에 이제 그 보고 그 신청서가 있어요. 거기서 신청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빠른 거는 그 경기도면 경기도 심판위원 여기 저 축구협회나 네, 네. 각 그 그 축구협회 의미에 축구협회 의뢰해서 하는 거 빠른 곳도 있고 그러면 또 그 같은 일정에 같이 그 교육받고 같이 하게 되면 더 좋은 거고 개인적으로 가서 받으려면은 경기도에서 하는 때가 있고 각 지역별로 틀잖아요. 경상도, 전라도 다 틀려요. 강원도 그 지역에 다 틀리면 하니까 거기에 받으려면 힘들잖아. 경기도 좀 멀고 그러니까 경기도 할 때 하면은 뭐 서울까지 갈 인천도 하지만은 각 군데서 하면 좋잖아요. 네, 그런 맥락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도 누가 되든 심판이라는 것 자체는 항상 즐거운 마음을 하면은 참 좋은 거예요. 안산시 심판위원장님이신 최혁규 심판위원장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죠. 자, 감사합니다. 많은 그 말투 좀 없었지만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많이 저 그 심판에 입문하셔가지고 서로 자기 그 기량 좀 많이 그 펼치시고 좋은 일 많이 건강 위해서라도 심판 많이 하기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갈게.